오, 야, 왜 이렇게 무서워? 안녕하세요. 아구아빠 김줄스예요. 지금 저희 농어가 배가 고파서 제 손가락도 먹을 기세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먹이를 준비했어요. 짜자잔. 오늘 준비한 건 바로 바다의 민달팽이 군소예요. 이렇게 보면 진짜 달팽이 같이 생겼죠? 그럼 바로 군소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장은 반드시 이걸 왜 먹지? 와, 이거 꾸리꾸리한 냄새 나면서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핫도그 같기도 하고 골뱅이 같기도 합니다. 아, 저 안에 있는 빨간 내장은 제거를 해줘야 확실하게 독소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일단 물고기들이 먹기 좋게 커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바로 먹이를 줘볼게요. 우리 돼지 농어가 군소를 한참 바라봅니다. 뭐야? 오. 갑자기 나타나서 군소를 훔쳐가는 아로하나. 대박인데요? 이어서 우리 피라루크한테도 줘볼게요. 생전 처음 보는 군소가 낯선지 한참 쳐다봅니다. 와, 이게 뭐야? 다 먹네? 어? 뭐야? 아니, 가다가 뱉는 건 또 뭐야? 먹이를 뺏긴 우리 피라루크한테 다시 한번 줘볼게요. 야, 왜 이렇게 무서워? 자기 밥을 뺏겨서 화가 난 피라루크가 온갖 꼬장을 다 부리고 있어요. 먹이를 훔쳐먹던 아로하나는 바짝 쫄아있는 표정입니다. 난 무슨 죄야? 그래도 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입맛에 맞나봐요. 먹이가 질긴지 오랫동안 씹긴 하는데 결국엔 먹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도 먹질 못한 우리 호주페어랑 농어, 얘네들을 위해서 군소를 떨어뜨려 볼게요. 과연 호주페어가 먹을지. 어? 원래 땅에 떨어진 먹이를 주워 먹는데 우리 농어도 그렇고 아직 반응이 없네요. 호주페어가 도망갑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피라루크만 신나서 먹이를 먹습니다. 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가 짱이다 진짜.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안 먹는 척 하더니 어? 어디가? 눈 페이크고 돌아와서 또 먹습니다. 와, 지금 등발 좋아진 거 보이시죠? 살이 올랐어요. 그에 반해 아직 한 끼도 못 먹은 호주페어는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입 앞에 군소를 가져다 댔더니 안 먹네. 그냥 피하고 맙니다. 너나 먹어. 금붕어만 먹는 인나도 군소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악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배가 터질 듯이 부른 피라루크 헤엄도 잘 못 칩니다. 왠지 말라 보이는 우리 농어를 위해서 미꾸라지를 먹여봐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악어아빠 김줄스였어요.